양산에서 유명한 북정동 먹거리 타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온통 국밥집. 유난히 국밥의 명가들이 즐비한 이곳에 특별한 맛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인의 가게가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어? 잠깐만요. 국밥이라더니 가락국수면 위에 고기 넣고 각종 고명들까지 올리는데 도대체 이 국밥 정체가 뭐예요? 얼큰 우동국밥이요. 우동국밥? 예. 여기만 있는 국밥이에요. 저도 여기 온 지 7년 됐는데 여기가 처음 봤어요. 3종 세트. 3종 세트요? 우동. 네. 고기. 네. 밥. 3종 세트. 먹고 나면 든든해요. 든든하다 못해 막 힘이 납니다. 국밥에 가락국수 면이 들어간 신기한 조합. 그래서인지 여기도 저기도 가락국수 국밥에 홀릭증인데요. 뜨끈한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면 호록호록 국밥집에 울려 퍼지는 면 치는 소리. 정말 낯선 풍경이죠. 국밥의 백미는 바로 국물.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은 명인의 국밥. 국밥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 아유, 이분들은 아예 그릇째 들고 드시는데요. 국밥 한 그릇 클리어. 이 집 국밥 지게 준다. 국물이나 이런 게 전혀 질리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돼지국밥이라면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음식인데 완전히 느낌 완전히 바꿨잖아. 바꾸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깔끔하고 일반 국물로 틀려가지고 이 소화력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아주 깔끔해요. 예, 그리고 먹고 돌아서 나오면 더부룩한 게 없어요. 소화도 잘 돼요. 고기 육수의 느끼함이 전혀 없는 맑은 국물의 명인 피어 국밥. 일반 국밥과는 색깔부터가 다른데요. 어떻게 이런 국밥을 생각하신 거예요? 뽀얀색의 베이스는 똑같은데 저희만의 비법으로 다시 양념을 해서 참는 과정을 통해서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돼지국밥이라 하면 뽀얀 돼지 사골 국물에 밥과 고기 넣고 국물을 적셨다 뺐다 하는 토렴 과정을 통해 맛을 살리는 게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명인의 돼지국밥은 가락국수 면과 고기를 체에 넣고 토렴 후 다시 국물을 구워주는 게 특징입니다.